교육 체제를 갖출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나라 과학기술은 그 나라 국민의 관심이 봄이 오면은 여기저기 다 새싹이 돋습니다. 네. 첫째, 둘째도 그 나라 국민적 관심이 과학기술이 봄이냐 가을이냐는 결정한다. 네. 둘째는 바로 과학기술은 가난애니까 가난애는 아버지 어머니 직접 잘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여야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은 대통령이 직접 케어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쟤는 과학기술 발전하지. 그러면 그분이 학교 교육이라든가 다른 모든 사회적인 제도라든가 또 앞으로 과학기술 투자는 세금을 전액 감면한다든가 우수한 인력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또 연구개발에 나오는 결과에 대한 특허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미리 그를 땅이나 부동산처럼 취급해가지고 돈으로서 이익을 보게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죠. 네. 이제 그 질문을 다시 과학관으로 옮겨갈까 합니다. 네. 이제 그 방학을 맞아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요. 방학 기간 동안에 특히 이제 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것들을 좀 추천해 주고 싶으십니까? 우리 애들을 첫째는 우리 애들이 거기 오도록 하려면 어머니가 가능하면 애들 데려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머님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요새 유전자 피부 테스트라든가 뭐 이런 등이 있고 또 줄기세포 피부에 관련된 게 있으니까 이 첨단 분야를 가지고 앞으로 어머니 피부 강좌를 할까 그럽니다. 예.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 들으려고 예. 애들 데려오지 않겠느냐. 예. 또 그다음에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 나이든 할아버지들이 주중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느냐, 손자도 안 데리고 이래 하니까, 아, 요새 손자하고 이야기하면 자기 딸린대요. 네. 자기가 좀 예습을 해야겠다, 이거 왔대요.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들이 많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할아버지들을 좀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치매증 예방이라든가, 노인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파킨슨 예방이라든가 예. 이런 등 뇌 연구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금 할까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서울의과대학 치매증 예방관계 서유연 교수를 제가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그런 걸 해서 우선 할아버지나 어머니가 우리 애들을 잘 다독거리고 과학관 오도록 하는 게 첫째고 네. 둘째는 역시 오면은 재미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공트에 애들 수영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돈을 들여가. 그 만들어 놨고 또 지금 그 21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테오 얀센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조형물인데 바람이 불면 움직입니다. 네. 아주 특이합니다. 그런데 태호 얀센전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 뭐 현재 그 저희들 극장 규모로서의 그 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애들이 좋아하는 뮤지컬이라든가 네. 또 SF 영화 같은 거 상영이든가 이런 등 아주 다양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 특히 그 7만 평이라는 자리가 좋으니까 여름에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과학관 그 7만 평 자료도 넓고 하니까 우리 젊은이들 데이트할 분들이 밤에 과학관에 와서 좀 데이트하시라. 네. 그래서 제가 과천경찰서에 그런 분들 오면 보호를 좀 잘해주라 그랬습니다. 예. 그 지금 쭉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가 참 좋으신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네. 다만 그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새 아빠는 대개 부인이 가자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럴 법하시네요. 예. 그런데 예. 사실 요새 아빠가 좀 고달픕니다. 예. 직장 가도 시달리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애기 아빠가 우리 애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참 좋은 건데.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앞으로도 참 경제도 어렵고 직장도 어려우니까 네. 우리 아빠들에게는 학위 휴가 때 좀 쉬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시네요. 국립과학전과학관의 그 발전을 위해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그 내용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그 구체적인 뭐 한 예를 들자면은 아무튼 그 예산 확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또는 혹여 좀 경쟁 대상으로 삼고 계신 외국의 과학관이 있다면 어느 곳인지 또 그래서 그 과학관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참 중요한 지적인데 지금 글로벌합니다. 국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과학미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관장이 우주인인 모리 박사입니다. 네. 거기하고 우리 MOU를 맺어서 앞으로 일본 과학관하고 우리 과학관이 공동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려고 합니다. 예. 또 지난번에는 북경하고 상해 과학관을 제가 들렸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해 엑스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상해 엑스포에는 196개국이 참여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술 올림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예. 그래서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 중에서 금년 엑스포가 끝날 때쯤에는 상해 과학관하고 공동으로 발굴해서 중국하고 한국에 공동 전시물로 할 수 있는 지금부터 물색을 하자 네. 하는 걸 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글로벌 하니까 우리 혼자서 발전해야겠다는 생각보다도 세계적인 과학관하고 사람 인자가 되도록 해서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있는 자료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예. 또 우리 애들도 앞으로 한중일 관계에 SF 영화제를 위시해서 디지털 사이언스 크리에이티브 스쿨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상에 일본, 중국, 한국 학생들이 서로 만나서 한 클래스가 돼 가도록 하는 거를 앞으로 가능하면은 금년 후반부터 착수를 할까 합니다. 예. 아무튼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모쪼록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루빨리 가시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BS 교육초대석 오늘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이상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과학교육의 변화에 바람을 이끄는 중심지로 국립과천과학관이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